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둔화가 되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이제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는 이제 그 바이오를 비롯해서 성장주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이제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 자, SK 바이오팜 역시도 최근 이제 미국 국채금리 하락과 동시에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역사적 신고가가 기대가 되고 있는 바이오다인. 자, 지금 랠리가 좀 임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 바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바이오다인도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미국 국채 10년 만기 국채입니다. 지금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3.846%인데요. 지난번 방송에서 여러 차례 제가 강조해드렸죠. 4%대 위에서 때4% 붕괴가 되는 시점, 3%대 이제 그 진입하는 시점이 결정적인 어떤 그 성장주들의 어떤 그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 4%대가 이제 붕괴가 되고 3%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그 9월 달이죠. 9월 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 그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리 인하는 이제 그 성장주들, 아무래도 이제 그 사실 금융비용 부담이 높은 성장주들에게는 뭐 단비와 같다고 봐야 될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요, 그동안 이제 그 고금리 하에서 시장을 주도했던 뭐 대체적으로 이제 AI라든지 반도체 섹터가 됐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저금리와 함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낙폭 과대에 따른 뭐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전개될지 모르지만, 낙폭 과대에 따른 뭐 기술적 반등 정도로 뭐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다시 그 전고점이자 이제 역사 고점 돌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떤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요. 자, 지금 저금리 하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나.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도주 어떤 그 패턴 자체도 주도주 어떤 기존의 주도주에 대한 대안이 이제 서서히 이제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SK 바이오팜 연봉 차트입니다. 2020년서부터 이제 그 현재까지 연봉 차트가 되겠고요. 지난주 방송, 제한 5일 전 정도 방송에서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그 화면에서 같이 이제 그 400억에서 제가 이제 최근 이제 10개 증권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제 5일 전 방송에서는 지금 400억에서 760억 정도를 목표로 했다면, 자, 특히 이제 그 지난 그 8월 9일자로 보고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10개가 넘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최저로 전망한 데가 이제 580억, 최고로 이제 최고치를 전망한 데가 1140억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증권사 전망치들이 내년도 같은 영업이익은 2000억을 넘게 전망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바이오 특성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초기에는 사실 그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그 상용화에 성공해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한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 회수권에 진입하게 되면 좀 과장을 한다면 이제 그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산술적이 아니라 거의 뭐 기하급수로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는 시점에서부터 3년까지는 굉장히 가파르게 매출과 이제 영업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상단에 보시게 되면 엑스코프리 대한 내용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뭐 철저하게 엑스코프리 기준으로 이제 그 매출과 이익이 지금 이익을 계속해서 찍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습니다. 엑스코프리를 통해서, 엑스코프리가 이제 그 철저하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된다면, 거기에 플러스 이제 세 가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얼마 전에 한 2주 전이 됐나요? 방사성 의약품이 또 이슈화가 된 적이 있었고, 세 번째가 이제 그 세포 유전 치료제. 그래서 세 가지가 이제 엑스코프리를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해서 그세 가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자, 이런 것도 특히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성장성에 이제 우리가 성장성 기준으로 많이 이렇게 주가를 이제 평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엑스코프리뿐만 아니라 세 가지 강력한 어떤 그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또 이익 모멘텀이 더 강화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8월 9일자 나온 보고서들이에요. 뭐 영문자는 이제 겹쳐지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고, 자, 11개가 나왔는데요. 자, 지금 맨 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교보증권에서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이제 그 80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적자에서 뭐 345억이니까 적자에서 올해 그 800억 흑자 전환.
용역 매출로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이제 신영증권에서 580억. 지금 8월 9일자, 8월 10일자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8월 10일자 이후서부터 나온 게 없는데, 신영증권에서 그나마 가장 이제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580억입니다. 580억만 하더라도 대단하죠. 지난 이제 그 2분기 영업이익이 260억을 기록했고, 1분기 영업이익이 103억입니다. 그러니까 263억이죠. 반기에는 이제 그 상반기에, 상반기에 이제 그 363억이 되겠죠. 363억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그 이익 모멘텀이 더 강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뭐 그런 부분도 감안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다 보고서 들어서 일일이 다 이렇게 다 캡처를 잡은 겁니다. 가야 할 방향으로 가장 먼저 가고 있다. 이 내용이 좋습니다. 710억. 미래세 증권이고, 자, 그 다음에 다올 투자 증권에서 802억을 제시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익 성장 구간 진입. 그리고 삼성 증권에서 900억. 굉장히 높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판매 확대로 이익 성장 모멘텀 강화. 한국투자증권에서 770억, 메리츠에서 이제 840억, 키움증권에서 850억, DS증권에서 870억,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에서 770억, 상상인증권에서 1140억을 전망을 하면서 가장 높게 2024년도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 전망이 더 긍정적이다. 그렇죠. 투자 회수관의 지배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3년 동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이익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고요. 자, 올해 그렇고 내년도는 대체적인 모든 한 두 개 정도만 빼고는 다 2025년도 영업이익을 2천억을 넘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더블 난다는 것은 뭐 대단하다고 봐야 되겠고, 될 것 같고, 뭐 시장 자체가 크게 훼손이 되지만 않는다라면 주가는 뭐 계속해서 매수를 강화시키는 그런 구간에 그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이제 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2022년 9월서부터 현재까지 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주봉 차트 바로 아래가 이제 외국인 수급이 되겠고, 그다음에 맨 아래가 이제 기관 수급이 되겠는데요. 자, 하여튼 그 지금 표시된 지역 있죠. 그러니까 2022년 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좋고 기관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1월 달까지는 기관과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로 이어갔는데, 2024년도 올해 이제 1월 5일날 104,800원 고점을 찍고서부터 외국인은 뭐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순매수 기조를 보이는데, 기관이 급격하게 매도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4,000원서부터 뭐 7만원대까지 하락한 이유는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수급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기관이 순매도를 보인 거고, 자, 그리고 7월달 들어서면서 기관 순매도가 멈춰지면서 다시 기관들이 순매수로 전환되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순매수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실적 좋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나 기대감에 따른 이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환경도 좋고, 거기에 이제 그 수급까지도 좋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파동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주봉상 보게 되면 상승 충격 1파, 조종 2파, 지금 3파동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3파동 속에서 지금 역사 고점이 아니라 이제 104,800원이죠. 그 고점, 직전 고점이죠. 신고점을 돌파를 이제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하여튼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뭐 다양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4일, 5일 동안 굉장히 가파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에 특히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오를 때 너무 이제 그 단기간 내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따라 사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미리 좀 물려 있는다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적정 가격 때 과열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과열을 사는 게 아니고 조정기 때 그 선점의 차원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신규로 사는 분들은 좀 트레이딩을 좀 잘하신 분들은 뭐 괜찮아요. 사도 괜찮고. 근데 뭐 하여튼 그 초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는 것은 이제 사는다는 것은 제가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하여튼 그 손절가 단가를 나름대로 정해놓고 사는다면은 뭐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신규로 지금 사는 분들은 조금 이제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다만 지금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갖고 계신데 추가로 더 사시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천주를 갖고 있다. 천주 좀 맞나요? 막 천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천주를 갖고 있다면 500주 이상은 사지는 마세요. 추가로 내가 지금 천주를 갖고 있다면 한 330% 정도, 좀 공격적인 분이라면 그래도 50%는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500주 미만으로 사는 것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오늘부로
조종 이틀째이기 때문에 오늘서부터 저점에서 좀 사야 돼요. 오늘과 내일이 이제 휴장일이니까 뭐 금요일 정도면 마이너스 거래소는 뭐 사도 뭐큰 무리가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지금 이제 저가 매수기면 주가가 상승에 대한 나름대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저가 매수 기반이 강화되어 있어서 잘안 빠질 것 같아요. 우리 기다리는 조종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갖고 96,000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는 사도 무리가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바이오다인이다. 바이오다인. 바이오다인은 이제 액상 세포 검사를 활용한 진단 기기라든가 진단 시약 키트를 이제 만드는 업체죠. 특히 이제 그 자궁경부암 쪽에서 상당히 또 특허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6월 10일자 키움증권 보고서가 많지가 않아요. 6월 10일자 키움증권 보고서를 제가 이제 캡처를 잡아봤는데, 뭐 적자, 계속해서 이제 적자를 보이는데, 올해는 이제 잘하면 이제 연말 안에 대규모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년 이제 그한 1분기 정도가 되고요.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린 로시와의 계약이죠. 이미 2019년도에 그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게 5년 단위로 경신이 되는 거예요. 재계 경신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연내 계약이 된다면 올해 그 대규모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분기부터 서서히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25년부터 제품 판매에 따른 로열티 유입 등으로 동사의 매출액은 200억, 영업이익은 100억. 그 영업이익률이 50%라는 얘기죠. 매출이 200억인데 영업이익이 이제 100억이라는 것은 뭐 대단한 겁니다. 그럼 바이오의 그 가장 커다란 어떤 그 메리트라고 이제 봐야 될것 같아요. 피크 매출에 도달한 2029년에 보수적으로 매출액 2,000억, 영업이익이 1,500억. 그러니까 매출액이 크면 클수록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아진 거죠. 1,500억이니까 뭐말 그대로 대박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 이게 바로 이제 역사 고점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계약이 물론 이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 종목을 사실 추천한 것은 제가 보기엔 좀 무리라고 보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 이미 로시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이제 5년이 지나니까 2024년도 말에 이제 재계약이 된 건데, 제품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 현재 그 홀로지 기능 회사가 이제 거의 독점으로 지금 독점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홀로직 대비해서 바이오단의 제품이 성능이 훨씬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민감도 검사라는 게 홀로직이 50%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다인 같은 게 73%니까 크게 무리가 없나. 그리고 이제 그 로슈라는 어떤 그 대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이 백업이 되고 백그라운드로 작용하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다인이 역사적 신고가가 이제 18,000원대인데요. 거기에 돌파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따블 정도는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좀 소극적으로 접근해서 본다면 뭐 기본적으로 한 3만 원 정도는 뭐 충분히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봉 차트인데, 일봉 차트가 대략 한 15,000원대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600만 주대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저는 이 600만 주의 상당 부분이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지금 그리고 조정기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바이오는 이제 등락이 크기 때문에 따라서 하지 말자 그랬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급락을 했다가 한 3일 정도 반등을 보이고 지금 3, 4일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희 회원분들께도 지금 14,000원 초반에서는, 어제 같은 경우도 14,000원 초반에서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물량을 좀 담으라는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하지 마시고요. 따라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정기 때좀 물린다 생각하면서 사면 뭐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차트 완성도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저희 그 현대투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안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월에 150만 원 단위가 가장 최소 단위예요. 부가세까지 포함이고, 아마 다음 정도 되면 저희 상품에 좀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좀 고민하셨던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보 제공 내용은 이제 화면과 같습니다.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궁금한 분, 그게 아니더라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전화 주시게 되면은 제가 상세하게, 너무 이제 저녁 늦게 전화는 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급적이면 장 중에 오전 정도 무렵이 좋습니다.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